네, 먼저 스타 마스터입니다. 스타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샤론로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스타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1천만 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이 됩니다. 12월 하반기와 1월 전반기에는 한국 16명을 포함해서 총 3개국에서 18명의 스타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윤주영, 김형미, 고정자, 최정식, 송준영, 강상식 앤 유정옥, 이세정 앤 이량주, 황영숙, 김보현, 김은자, 황정혜, 조태구 앤 김명옥, 윤여란 앤 최인옥, 진샨지, 송기왕 앤 이경희, 백성임, 뉴 스타마스터님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하신 스타마스터분들을 대표해서 두 분께서 대표로 승급 증서 수여받으시고 이어서 승급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주영 스타마스터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회원번호 437565, 회원성명 윤주영. 귀하는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반열인 스타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 현금 1,000만 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도 함께 증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형미 사장님 승급증서 수여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형미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회원번호 812022, 회원성명 김형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000만 원 역시나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 분 한 분 승급을 축하드리며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현 대표 이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축하드리고 네, 악수해 주시면서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열정으로 달려오신 뉴 스타마스터님들, 네, 더욱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이 다 생각이 나실 것 같고 이 무대에 오르실 때까지의 그 일들이 정말 하루를 버리고 쉽지 않을 만큼 모든 날들이 소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분 한 분 꽃다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타마스터님들 역시 두 줄로 네, 서셔서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굉장히 아쉽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네, 시간 관계상 대표자 두 분의 네, 승급 스피치만 듣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뉴 스타마스터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사진 촬영하시도록 할게요. 네, 대표 이사님 가운데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모두 다 함께 웃는 얼굴로 활짝 웃으시고 네, 옹기종기 모여서 사진 촬영하시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애터미.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스타바스타 윤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저가 스타마스타가 되면서 이 큰 무대의 처음 경험입니다. 그래서 한 200배는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기를 낸 거는 저처럼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나 이런 자리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자리일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 애터미 하기 전에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조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라는 그런 곳에서 격리업무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 차를 수리하러 오시는 분이 고객이셨죠. 그분이 어느 남자분한테 이제 좀 숱이 좀 없었어요. 그 남자분께서. 그래서 그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막 그 애터미의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샴푸를 그럼 하나만 갖다 달라.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분께서 회원가입을 하면은 싸게 줄 수 있다는 말에 회원가입을 하고 제가 애터미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제가 그냥 샴푸와 몇 가지 제품만 쓰면서 그냥 저는 사업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애터미가 내 톡 다단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제품을 쓰다가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때 청소년기였는데 머리에 비듬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한 15일 정도 쓰고 나니까 아,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 하고 상담원에게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는 곳을 물어봤더니 저희 집하고 가까운 센터를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게 2시에 세미나가 소그룹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성을 잘깔 듣고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이면 내가 내 지인들에게나 내가 아시는 분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소개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애터미에 대해서 제품을 정확하게 써보고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없어서 그만둘까 봐 그냥 조그만한 지하에 3평도 안 되는 그 공간을 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매일같이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리더스 클럽에 제가 5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제가 로얄 리더스에 꼭 입성할 수 있게끔 저희 파트너들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들었던 점도 많았지만은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애터미 문화를 너무 사랑했고 애터미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애터미 문화라고 이게 정말 진정한 애터미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여기 자리까지 올라오게 한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또 저희 함께 하지 못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저분이 저렇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구나 이걸 보고 다시 동기부여를 받아서 저와 함께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처럼 용기가 없고 뭔가 정말 나는 돌파구가 없을 때 한번 애터미를 정말 소중하게 한번 다가온 이 기회를 소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스타마스터가 될 수 있고 저는 또 꿈을 꾸겠습니다. 제 파트너들과 함께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날까지 점핑하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열심히 출근하면서 열심히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등대 여신 뉴 스타마스터 김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난한 집에 맏딸로 태어납니다.
그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왔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시고 아주 착하세요. 선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었고 또 샐러리맨의 아내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무리 그 생활비를 쓰지만 뭐 제 삶도 넉넉하지 않았고 항상 마이너스는 누적이 되어 있었고 결국은 또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지금 같이 오늘 승급하신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애터미 정보를 받기 전에는 A사 제품을 썼었어요. 저는 이제 소비자를 구축할 욕심에 냄비를 사니까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와 함께 떡을 전달할 욕심에 다녀보지만 가가호 집집마다 10집이면 10집 다 떡을 팔으라고 합니다. 떡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떡을 한 200판 정도 팔았는데 냄비도 많이 팔았겠죠. 얼마나 팔았을까요? 냄비를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정말 파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는 저는 결국은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처음에 써봤던 제품이 치약이었어요. 그리고 샴푸를 쓰니까 그 제품의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생활필수품을 어차피 사서 써야 되니까 마트 체인지를 해서 오토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스폰서님들이 세미나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원데이 세미나 참석하고 오늘처럼 송이산 이 자리에서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회장님 강의 속에서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을 갖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업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난한 부모님의 노후를 애터미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지금 이번에 함께 이제 파트너 사님들과 스폰서 사님들과 정말 가지런한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제가 걱정했던 부모님의 노후 해결은 물론이고 제 노후와 또 7년 만에 어렵게 가진 제 자녀의 노후까지도 애터미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해냈다면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다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 를 일으킬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상으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